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면 몇 월달이에요? 벌써 10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올해가 벌써 다 가고 놓친 것들은 한 살 더 먹게 되는, 정말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9월 한 달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10월에는 열매를 맺읍시다. 네.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성경 큐티하고 통독하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성경 통독하신 분 명단에 저기 장로님 두 분의 성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을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교회에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장로님과 지난 주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꾸 카톡을 하셔서 뭐 하세요? 하고 핸드폰을 뺐더니 연세 많은 장로님 무슨 카톡을 하시나 했더니 장문의 카톡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 가 있고 또 중국에 가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큐티한 것을 보내주고 또 애들도 큐티한 걸 보내주는 거. 그게 사모님이랑 내 가족이 카톡으로 큐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셨냐 했더니 2년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온 식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카톡으로 교제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일이 없다고,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카톡 부모님께 받아요?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니? 너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장으로 카톡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읽고 좀 카톡으로 좀 큐티 나눔도 좀 해보세요. 맨 쓸데없는 소리만 카톡 속에 있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도 좀 오고 가고, 카톡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10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수요일날에는 그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도 수요일날은 올 수 있겠죠. 절대로 안 죽어요. 하루 새벽에 일어난다고. 죽을까 봐 안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죽으면 제가 장례식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새벽 다를 때는 못 오더라도 꼭 1일 하루라도 오시고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여섯 번에 걸쳐서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오늘은 열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총장님이 대학 졸업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지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내가 이 회사를 갖다가 정말 놀랍게 성장시키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정작은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자신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도대체 그리스도에서 위대하게 사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내가 가장 훌륭하게 성공하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도대체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중보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느냐, 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꿈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성공한 인생, 성공적이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또는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삶의 의미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도대체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또 무엇이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 영화롭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29절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정말 영화롭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꿈은 뭐냐? 여러분의 비전은 뭐 해야 되냐면 세월이 갈수록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시시해요? 아니면 위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뭔데요? 뭐가 잘 산 거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예수 닮는 거,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성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정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멋지게 잘 시행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일을 행하면서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 일이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혼자 사셨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한테 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거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시켰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실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걸 비롯해서.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은 그걸 진행하다가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서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직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꿈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건가?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이고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원리.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영화롭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공적이고 영화로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령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보다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분명히 이 정도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완전히 인간관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좋은 친구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과응보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건이나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반응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참하니? 옛날 같으면 걘 죽었는데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에 대해서 정말 그냥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할 말 다 했을 텐데 그 순간을 너 어떻게 참았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26절에 나왔잖아요.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맨날 사건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나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 그래서 예수님 닮은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임하게 되는 그 동력선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그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분이신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자 도대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규례를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율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사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공문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을 멀게 되죠. 눈을 멀게 되고 음식을 못 먹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정말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돼버렸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좌절해 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자기를 끌어안고 형제 사울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즉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바뀌게 되는데 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지도자가 아나니아거든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나니아를 잡으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란 자기의 원수인 그 사람이 자기를 원수처럼 봐야 되는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기를 끌어안고 찾아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끌어안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원수인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뭐냐면 원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줄 때 너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싫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인간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더니 여기는 나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들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아마 억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선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보니까 그 눈이 멀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한 그를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끌어안고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택하다니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원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가 있고 저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인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경험한 이 사울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던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들도 이 바울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바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릇을 택함 받았다면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 기억에 상해지하고 눈물로 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감정과 의지를 꺾어가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디모데나 누구나 이런 성도들이 자기의 복음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 같으면 사랑장을 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나중에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점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성령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걸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정답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과 대화할 때 자꾸 대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하면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꾸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 가치관, 그 말투, 그것이 닮아져 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아내는 경상도 여자고 저는 전라도 남자거든요. 저희 교인들은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다 저를 좋아해요. 왜냐면 경상도 사람은 와서 사모님이 대구 여자라면서 하면서 저를 좋아하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이제 경상도 여자랑 살면서 참 처음에는 말을 못 알아들었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 결혼해갖고 이제 쌀이 떨어졌나 봐요. 나보다 살을 사오래, 살을. 그래서 제가 그럼 무슨 살 사올까요, 여보? 그랬더니 살 사오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보 무슨 살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살이 있냐? 그냥 살 사오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돼지고기 살, 뭐 생선 살 아니면 뭐 소고기 살 뭐 그랬더니 살 그냥 살 사오래요. 그래서 내가 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쌀을 갖다가 살이라고 발음하더라고. 근데 제 아내가 대화하다 가까다 와카노 이런 말을 해요. 아카노. 처음엔 되게 이상했는데 경상도 이 발음이 워낙 세고 매력적인가 봐요. 제가 가끔 대화하다가 와카노 소리를 저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닮아가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는 전혀 안 닮게 생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로 정말 분위기가 닮았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내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이겠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투도 닮고 생긴 것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생긴 거 잘 보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애완용 동물도 꼭 주인 닮아가잖아요. 이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옷 좀 닮았어요. 그래서 그 불독 키우는 사람들 보면 꼭 불독같이 생겼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러면 닮게 돼 있는데 왜 자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성령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어느새 내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 성공적이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막 똑바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26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헛것 구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손해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간 그놈을.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는 기도 안 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화날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예를 들면은 예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레이드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 아주머니가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아주 조그만 자기 이제 아들이 탔어요. 너무 어린데 이 아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밖에 창 밖으로 잘 안 보여요. 그냥 하늘만 조금 보이고 키가 작으니까 앉은 키가. 그리고 밖이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엄마 빨리 달려 신나게 달려 빨리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자동차 노래하니까 빨리 달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아주머니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도 제한이 60km로 돼 있는데 를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애는 빨리 달리라 그러죠. 근데 좀 이따가 차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애가 엄마 빨리 달리니까 왜 멈췄냐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합니다. 저기 스쿨버스가 앞에 있어서 멈춰야 돼. 근데 얘가 스쿨버스가 뭔지 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자기가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빨리 응답해 달라고, 나 빨리 시집 보내주셔야 된다고,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고.
왜 빨리 안 낫게 해주냐고.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춰야 되냐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왜 멈추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속도 제한이 돼 있고 지금 반드시 멈춰야 되는 자리인지를 모르고 때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로는 응답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위대한 삶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영화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기도의 원리이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은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두 번째로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해가 안 가는 표정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애들을, 중학생들을 그 공과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 애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공과목 끝났는데도 와서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성경을 읽고 갖고 이거는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반이 바뀌었는데 다른 반인데 꼭 성경을 읽고 와서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그러더니 대학생이 돼서도 성경 읽고 와서 질문하더래요. 요새는 이불 속에서도 질문을 한대요. 자꾸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왔는데 그 문제 해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얻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잘 구하냐 못 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융합의 원리. 한번 따라하세요. 융합의 원리.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이 원리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행복이다, 이건 불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필연이다, 아니 이건 우연이네 라고 상관없어요. 이게 다 합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구별이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런 하나님의 융합하는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제 딸아이가 이제 미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술 대회를 나가는데 그 전날 밤에 물감을 파레트에다가 다 짜는 거예요. 흰색부터서 검정색까지 다 짜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미술 그릴 때는 물감을 짜놔요? 안 짜나요? 그때 짜가지고 그거 묻혀서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모르겠지만 물감을 다 짜갖고 밤새고 굳어놓고 그 다음날 미술대회를 그걸 갖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짜놓은 물감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원래 물감에 없는 색깔을 갖다가 그 즉석에서 빨리빨리 조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캠퍼스에 또는 파레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색깔들을 많이 짜놔요. 나는 밝은 색이 좋은데, 나는 붉은색 계통이 좋은데, 또는 나는 초록색 계통이 좋은데, 시커먼 것도 짜놓고, 예? 파란 색깔도 짜놓고, 그래요. 근데 이거 빼버리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얀 얼굴만 그리고 싶은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캠퍼스에 내가 원치 않냐는 일들과 겪기 싫은 아픔의 일들과 또 실업의 일들과 실현당한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가 막힌 색깔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화가가 이제 들판에서 너무 멋진 광경을 보고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들판의 아름다운 모습을. 근데 정성껏 그려서 한 12시 정도 이렇게 낮에 아마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났는데 분명히 열심히 그렸는데 생동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열심히 그렸는데 왜 이럴까? 한참을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에이, 다시 그려야겠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를 다시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앞에 그림에 비해서 너무너무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생각해 보니까 낮에 그림 때는 해가 위에서 뜨니까 그렇게 그림자를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 3, 4시 돼서 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무나 꽃이나 이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 그림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그냥 정말 역동적으로 튀어나올 듯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하나님이 어두운 그림자 같은 세월들을 남겨요. 내 젊은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내가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약함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놀랍게 합력해서 융합이 되어서 밝음과 융합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크리스천 영화 감독이 이야기 나누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최초의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성경도 잘 몰라서 바빠 죽겠는데 영화를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멀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의 르미에르라는 사람이 그래서 프랑스의 르미에르야 그랬더니 틀렸습니다. 그런 거. 아, 인터넷에서 믿을 게 안 되나? 그럼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은 목사가 하는 말인데 왜 감독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영화 하나님 만들 땐 말 없는데 그럼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죠. 진짠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쫙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어둠 속에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영화 그 빛을 보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영화의 전체인 프로그램 전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의 아주 훌륭한 면도 있고 속된 면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그것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빛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삶의 어두운 면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융합을 해서 여러분의 삶은 위대해지고 멋져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냥 밝은 면만 있으면 안 돼요. 태양만 있으면 거기가 사막이에요.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내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융합해서 분명한 선을 긋기도 하고 또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여러 가지 역경이 융합이 돼갖고 이루어지는 거지 밝은 면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인데 정말 싫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융합이 될까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이 28절을 잘 보면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난다고요? 그 앞에 나오죠? 두 가지 종류가.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대격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의적인 결단과 자유의지,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부르심을 입은 자에서 부른 신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였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그분의 부르심, 예정을 따라서 그렇게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에 밝고 어둠을 떠나서 내가 실수했느냐 아니면 성공했느냐 이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인생 그거 내가 예정한 거야 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야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그 일을 겪게 한 거야 너가 그 자리에서 그 상태로 나를 사랑한 그 한순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분명히 원망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융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 융합의 원리를 믿는다면 어때요? 그 어두움 때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오늘의 내 이 모습 그게 외모이든 사회적인 지위이든 인간관계든 상관없어요. 어제 그 괴로웠던 상황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헤어진 그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겪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영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제가 이 예를 들려면요 제 자랑이 될까봐 참 못 들겠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겪어서는 안 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거 다 섞으셔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나 예수님 성품 닮게 변화시키려고 이런 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융합이 돼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 꼭 잊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는 특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왼수가 따로 없고 정말 이럴 수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나를 놀랍게 예수님 닮게 만드는 스파링 파트너가 돼요. 천사하고 살면요 맨날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밖에 안 나요. 근데 악마하고 살면요 내가 정말 천사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인간에 비해서.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되게 반응하면은 그 자리에요. 그런데 내가 못되게 반응하는 한은 상대편이 절대로 못되게 구는 것이 중단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언제 중단하냐면요 못되게 구는데도 내가 놀랍게 기적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면 갑자기 그게 멈춰요. 왜냐하면 합격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요. 걔가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까지 괴롭혀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가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모습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융합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설교하실 때는 쉬워요. 근데 목사님 한번 겪어보세요. 목사님은 저 같은 시련을 안 겪어보셔서 그러면 설교가 나오실 거예요. 현장에 막상 당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모함하고 못되게 굴면은 욱하고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라고 여러분 표정성에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는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융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확실하게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는다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힘들게 힘들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이겨나가셔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얼마나 쉬운 길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하고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그냥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막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늘의 상이 큰 줄 알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융합의 원리를 믿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막 잠 못 자고 신경 곤두세우고 막 분하고 소화 안 되고 막 그러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나 예수님 닮게 하려는 섭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일 줄 믿습니다 하면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섭리의 원리예요. 섭리의 원리. 한번 따라 섭리의 원리.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29절, 30절. 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바빠요 지금? 하나님이 바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정해놓고 계획 세워놓고 부르고 끌어내고 그 다음에 씻어주시고 놀랍게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주도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들, 바쁘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일이 아닌데 어쩌다가 재수 나빠서 나쁜 놈한테 잘못 걸려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미리.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사건을 뭐요? 섭리처럼 하나님이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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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제 책상에 가면은 뭐 조그만 자석들이 쫙 붙어있어요. 결혼식 꽃 같은 꽃꽂이라고 하나요? 그 여기다 꽃 뭐라 그러겠죠? 그걸 붙일 때 요새는 자석으로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목사님 같은 뭐 꽃꽂이 하고 이제 결혼식 지나는데 꽃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꽃꽃 해서 이제 옆에다 이제 조그만 그 뭐냐 컵에다 꽂아놓고 그것도 자색을 떼요. 다 테이프를 다 떼갖고 자색을 갖다가 또 이제 제 책상 위에다가 여러 개를 모아놔요. 왜냐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막 서로 막 당기기도 하고 또 밀어내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 자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아, 저는 자석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좋아했냐면은 처음에 자석을 접했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뭐였냐면 책받침 있죠. 플라스틱 된 책받침이 뭔지 알아요? 그 책받침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리고 밑에서 자석, 그때는 못생긴 자석들이죠. 뭐 동그란 거나 이게 뭐 그 말굽같이 생긴 거 자석을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쓰러져 있던 그 철가루들이 갑자기 뻔드 서요. 그 꼰지 발사들이 다 서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석을 움직이면은 이게 따라서 막 움직여요. 춤을 추듯이 막 돌려도 막 따라서 돌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의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석만 갖다 대면은 반드시 탁 쓴 다음에 막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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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는요 놀랍게 쓰러져 있는 우리가 곧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는 대로 이끌려지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 속에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섭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낭비됨이 없고 실패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놀랍게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삶인 것을 확실히 믿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독할 정도로 수동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완벽할 정도로 능동적인 반응을 하셨어요.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동시에 100%가 한 몸에서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하세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아셨잖아요. 그럼 부인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입을 막아버린다든지 묶어놓는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팔리라. 은삼십에 팔리라 그러죠. 그러면은 가룟유다 나가려고 하면 다리 붙잡고 못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해라. 네 할 일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대제사장에 넘겨주고 대제사장이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방의 손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살만 살아날 거를 세 번이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시면 되잖아. 그런데 백성들에게 넘겨져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질질 끌려다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받고 죽임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넘겨지고,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넘겨지고 넘겨지고 넘겨지리라. 그런 거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건 그러겠어요? 저놈이 날 넘기려고 그래? 내가 먼저 넘긴다 이러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할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수하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부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있어야 될 걸 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넘겨지고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목적, 모든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 십자가 위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주가 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하고 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동원된 하나님의 엑스트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보조교재로, 조교나 엑스트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 능동적으로 반응한 건 뭐냐면, 놀랍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주도적인 반응을 하시고, 그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상대편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내 속에 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드릴 때 무슨 말이냐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넘긴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고요, 끝까지 사랑으로만 능동적으로 반응하죠. 그들을 구원하고야 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은혜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멈추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건데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생의 꿈, 성공과 실패는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니까요. 유명해지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부자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원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융합의 원리. 다 안 좋은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섭리의 원리. 아무리 수동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님 같이 나중에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믿는다면 자유해져요. 어떤 일을 겪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도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도 믿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뭐였습니까? 지독할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좀 떵떵거릴 것,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겨우 여러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이런 게 꿈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기도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겠습니다. 그래 주님, 이제 모든 것 융합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선을 믿습니다. 그래 주님,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능동적인 자유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예수님 닮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내심령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패배의식으로 자격지식으로 괴로워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